안녕하세요. 피터TV의 피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줄 영화는 바로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마블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마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 스파이더맨은 지금까지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만나기 전에 다섯 편의 영화를 한번 만나봅시다.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부작, 그리고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는 바로 스파이더맨 1편. 2002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1편.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벤 삼촌의 명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와 그리고 스파이더맨 키스라는 명장면을 탄생시킨 영화입니다. 영화 엑스맨과 더불어 슈퍼히어로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피터 파커의 연인으로는 메리 제인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악당으로는 노먼 오스번, 그린 고블린이 등장했습니다. 2002년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금치 않았던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영화는 바로 스파이더맨 2편. 200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악당으로는 닥터 옥토퍼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린 고블린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해리 오스본이 스파이더맨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볼거리만 풍성했던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고뇌와 갈등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멈추려는 스파이더맨의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자, 다음 영화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부작의 마지막인 스파이더맨 3편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3편. 검정색 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의 모습으로 예고편만 공개됐을 때도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마블 코믹스에서 인기 있는 악당 베놈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베놈뿐만 아니라 샌드맨의 등장, 그리고 해리 오스본이 뉴 고블린으로 변장해서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볼거리는 풍성하고 악당들에 대한 사연까지 나오면서 나름 감동적으로 잘 끝나나 싶었으나 코믹스에서 보여줬던 베놈의 박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편은 제작되지 않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종료하게 됩니다. 2012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 2012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시작으로 스파이더맨의 기원을 다뤘지만 2002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1편과 비교되면서 다소 안타까운 평가를 많이 남겼습니다. 악당으로는 리자드가 등장을 했고요. 2002년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듯이 연인으로는 그웬 스테이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했던 피터 파커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어진 피터 파커를 볼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영화와 비교를 당하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은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새로운 모습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슝! 2014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악당으로는 일렉트로, 그린 고블린, 라이노가 등장하는 등 최고의 인기 있는 악당들이 다 등장한 시리즈였습니다. 슈트는 멋있었으나 뜬금없는 전개와 지나치게 지루했던 로맨스 파트, 그것 때문에 아쉽게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역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당시 진행 중이었던 베놈 프로젝트와 시니스터 6 프로젝트까지 아쉽게도 영화가 제작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니에서 제작된 스파이더맨 영화 5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소니에서 제작된 스파이더맨 영화가 이제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5편의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마블에서 제작되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